박근혜 정부가 임기 첫 해인 2013년 311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산 불용액, 즉 예산을 배정해놓고도 쓰지 않은 돈이 사상 최대인 무려 18조 원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서민 생활이나 복지 관련 예산을 배정만 하고 실제는 쓰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부풀려서 짰다가 막상 세수가 신통치 않자 의도적으로 지출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원하겠다고 배정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 7,750억 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반값 등록금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중 1,558억 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을 333만 원으로 계산하면 4만 6천여 명의 학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돈입니다. 배정된 예산이면 이렇게 남겨두는 것보다 이렇게 주는 게 최대한, 그리고 실제로 힘든데도 그거 신청 못해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서 약간. 아,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뭐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 놓치고 이러면 다 못 하잖아요. 장학금 예산은 다 쓰지 못해 남아 돌았지만 실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국가장학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뭐 성적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소득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막 그게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중간 계층이어도 아무래도 등록금이 비싸니까 부담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심지어 불용액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처럼 지난해 정부가 예산에 배정하고도 안 쓴 이른바 불용액이 무려 18조 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액이 연간 5조 5천억 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 대비 실제 집행된 비율도 92%에 그쳐 최근 5년간 평균 재정 집행률 96%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겼다면 절약했다고 칭찬받을 일 아닐까. 불용액이 많은 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지 않고 남겨놨다는 건 그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목적이 있었던 건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상실된 거죠. 만약에 정말로 남는 게 옳다고 한다면 항상 돈을 안 쓰고 남기는 게 맞겠죠. 뉴스타파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예산이 남은 주요 사업을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 708억 원 중 85억 원이 남았습니다. 시간당 겨우 5천 원을 주는 돌봄 서비스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봄 이제 서비스 이제 연계를 시켜주려면 예. 아이돌봄이 이제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아이돌봄이 이제 수당이 좀 낮고 해서 서비스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 능력이 좀 안 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좀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초 여성가족부는 돌보미의 수당을 6천 원으로 하자고 기획재정부에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현실성 없게 입안해 국민들에게 혜택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예산은 불용 처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밖에 긴급복지사업 265억 원, 자활지원사업 856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44억 원, 노인 청소년 관련 예산 237억 원 등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들입니다. 빈민층이나 서민층의 생활을 돕겠다고 했던 이런 복지제도들 중에 그 2013년도부터 이제 그 수급 자격을 바꾸면서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불용액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썼다기보다는 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을 막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난해 예산 중 1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뭘까?
국회 기획재정위는 2013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고 불용의 규모가 큰 것은 당초 계획보다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를 부풀려서 계산해 예산을 잡은 뒤에 의도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월 정부가 막대한 세수 결손을 의도적인 불용으로 해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가 재정 여건이 좀 곤란해서 어려워서 이게 이미 대학이 노력을 좀 덜 했는 상태가 있잖아요. 네. 추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가 적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국가 재정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그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18조 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돈은 덜 거치고 돈은 덜 거둘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하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결국엔 다 빚이었고 이제 그런 실제로 그리고 이제 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조 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예산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라 살림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거나 쓸 돈도 없으면서 부풀려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모두 재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